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꼬마 손자 오웬은 친척들이 가득 찬 시끄러운 방 안에서 사촌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. 조용한 오웬은 갑자기 압도되었는지 슬쩍 제 엄마에게 가서는 무릎에 머리를 뉘었습니다. 엄마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. 잠깐 지나자 새로운 열성을 가지고 다시 사촌들에게 돌아갔습니다. 우리가 지치고 연약하고 무기력할 때 나는 하늘의 부모님이 나의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. 내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하는 데 필요한 위로와 안식을 주십니다. 피로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, 내게로 오라. 내가 휴식을 주리라.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.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